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인들의 축제, FIFA U20 월드컵이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데요. 전주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과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될 16개 문화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전주에서는 예선전 6경기를 포함한 총 9개의 U20 월드컵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장에 잔디를 교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더불어 16개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월드컵 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U20 월드컵 유치, 특히 개막전과 개막식 유치는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U20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호소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최대 426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전주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착지철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익산 나바위 성당에 대한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올해는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탐방객들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성당 사무실을 철거한 뒤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전북 김제시가 벼 직파재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농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17일 만경읍 일원에서 벼 직파재배 파종 연시회를 열고 벼 무논전파 재배 기술 보급에 나섰습니다. 벼 무논전파 재배 기술은 못자리 없이 볍씨를 이양 재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논에 뿌려서 재배하는 기술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0아르당 기계 이양에 비해 봄철 영농 작업량 42% 감소, 생산비 6.5%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식량과학원은 무논전파 재배 기술과 종래의 기계 이양 재배 기술에 따른 수확량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쌀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많은 배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전파 재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값 안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논전파 재배 기술이 보급되어 농민들의 근심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KLN 한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년과 비교해 확 바뀌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가운데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재창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사전 공연과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 공연과 기념 공연이 추가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식순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식전 행사와 기념 공연이 없었으며, 기념 공연이라고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5.18 유가족들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광주 시내를 걷는 민주대행진과 5.18 전야제가 진행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순항 중인데요.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도담도담 부지에서 오늘 세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 싱싱문화관은 도담동 싱싱장터 옆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싱싱장터가 생산자 중심의 직매장이라면 싱싱문화관은 소비자를 위한 공간으로 1층에 요리교실 및 식문화교육관, 2층에는 싱싱밥상이 설치됩니다. 이 자리에서 권운식 농업정책관은
싱싱문화관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